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묻고 뭐 좋아한다 대답하고 아니면 안 좋아한다 대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Do you like stea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또 웃겠죠? 웃으시니까. 그렇죠.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가, you lik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한다죠? you like는. 근데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두가 안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you like steak? 하면 스테이크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된다. 오케이. Do you like steak? 그랬더니 또 물어보네요.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난 스테이크 좋아해. I like steak. 오케이. 난 생선 좋아해. I like fish. I like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좋아하지 않는다네요. 난 연어 안 좋아해. I don't like salmon. Don't like salmon.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t like salmon. 그렇죠. 오케이. 세먼에서 조심해야 될건 L이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I like salmon. 이렇게 하면 연어를 좋아한다죠. 하지만 이 속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을 때 하다시가 있을 때는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합쳐서 don't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좀 다르게 나는 슬프다 하고 싶으면 뭐예요? 나는 슬프다. I am sad라고 하죠. I sad가 아니고. 그렇죠? sad의 뜻이 뭐예요? 슬픈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뭐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합쳐서 어떻다가 된다고 맨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슬프다. I am sad. 근데 난 슬프지 않다는 이때는 don't를 쓰지 않죠. 여기는 하다시 do가 없죠. 이게 되면 I don't sad가 아니고 I'm not sad. 줄여서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I'm not sad. 그래서 not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not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don't를 만들고 하다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시가 있을 때는 don't 만들고 하다시 쓰고요. 하다시가 없을 때는 이와 같이 그냥 not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 가르쳐 줬어요. 하다시가 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하다시가 없을 때 아니다라고, not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 써야 되는데, not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don't가 되고, 어떨 때는 그냥 I'm not sad. 이렇게 만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난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였더라?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이번에 나는 당근을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캐럿 어떻게 쓰면 되죠? 캐럿 어떻게 쓰면 되죠? 어? 이? 넘? 얼? 오케이, 캐럿은 이렇게 써야죠. 오케이, 스테이크 어떻게 쓰면 되죠? 스테이크 이렇게 쓰죠. 맞추는 게 없네. 캐럿 여러 개니까 캐럿. 그 다음에 세먼 연어 어떻게 쓰면 되죠? 세먼 아까 L이 소리 안 나니까 조심하라 했어. 세먼 오케이 맞춘 게 없어 서희.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버섯을 안 좋아하지만 당근은 좋아해. 아, 난 버섯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아, 머시룸 어떻게 쓰면 되죠? 어 소리 나는 유를 써줘야죠. 머, 쉬, SH가 쉬, 그 다음에 룸, OO가 우 되는 거, 머쉬룸, 머쉬룸즈, 당 버섯 들이니까 머쉬룸즈.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뭐라고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Okay, 이번에는 나는 피자는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피자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햄버거에서 어떻게 쓰면 되죠? 햄, 버거, 걸, 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저희 쓰기 숙제 이제 슬슬 좀 낼까? 좀 맞추면 선생님이 집에서 연습해서 맞추면 안 내도 되는데 틀리니까 좀 내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